그때 대통령분들 앞에서는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티스트를 위해서 이제 좀 리액션을 많이 해주려고. 프레스텔라 마더라고 이렇게 다섯 명이서 불러왔었는데요. 네. 한다면 네. 그 함께 화음을 맞췄던 팀과 그럴 수 있지. 마음이요? 안무잘해 보이네요. 저는 사전 인터뷰 때는 하동균 선생님 하동균 예능 선생님. 제가 이 노래를 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편곡하셨을지 너무 기대되고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래서 아이와 요즘에 함께 있는 뭐예요? 내가 먼저 아 이거 소름 끼쳐요 진짜 우리 K 받은 분입니다. 알고 보니까 두 분이 전국 노래자랑 동기라고 하더라고요. 분의 무대를 꼽으며 이 분에게 콜라보레이션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아 정말요? 네. 이거 주세요. 어 좋아요. 고영렬 씨는 어떻게 그래요? 영렬 오빠랑 많이 해서 이제 괜찮아요. 안에서 이게 이루어진다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소희입니다. 통일이 되면 이제 금강산 타령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근데 금강산에 대한 생각을 막연히 하다가 어느 날은 금강산이 어떤 곳이길래 이렇게 아름다운 경치라고 읊는 거지? 라고 찾아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멋있고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갈 수가 없지만 통일이 되면은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금강산을 가장 먼저 가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제가 주제인 만큼 좀 희망차고 밝은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산호라면이라는 노래를 준비를 했습니다. 산호라면을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가장 좋아한다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태평가라는 경기민요가 있는데 그 민요랑 뭔가 가사적으로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편곡을 두 개를 같이 이렇게 좀 섞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출연한 불의 명곡 역사상 가장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은 무대가 됐어요. 그래서 비단 남북 관련된 것들 뿐만 아니라 요즘 상황이 참 녹록지가 않은데 많은 분들이 제 무대 보시고 조금이나마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소희 화이팅! 어떤 메시지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주고 싶었어요? 우리가 다 곁에 이렇게 있다, 다 같이 살아간다라는 거를 담고 싶었고요. 저 또한 노래하는 동안 그런 게 좀 시청자분들께서도 조금은 느껴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영호 아나운서.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만이 알고 있는. 네. 케이타. 우와! 아, 그러니까. 어서 들어본 어떠한 칭찬보다 더 와닿았던. 아, 너무 높은데요? 괜찮을까?